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첫 번째 시간인데 파트 1의 경영학의 기초 공부하시겠습니다. 기초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영학의 전반적인 걸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경영학의 기초 겠습니다 어, 여기서 경영학의 기초해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그 경영학의 기초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뭐 대부분의 그 경영학 교과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경영학이 무엇이냐 이런 말 나오죠. 또 경영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 경영학 교과서에서 시작하는 말이죠. 이 경영이 무엇이고 그 경영의 원리를 갖 공부하는 게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 모든 조직을 갖다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조직은 작게는 작게는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죠.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고 예컨데 회사도 있고 이건 영리 조직이죠. 회사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도 포함되죠. 나가서 조직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예컨데 국가도 조직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었죠. 세계 경영. 세계 경영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인데. 경영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근데, 근래 들어와서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 경영. 그러니까 셀프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자기 경영이라는 말도 나와요. 왜냐면, 이 원리가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조직을 관리하는 원리지만 개인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만큼 이제 경영이 중요시 된 것이고. 모든 조직에서 하다 못해 뭐 대학에 있는 동아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다 조직 아닙니까? 이런 데 있어서 그걸 갖다 이끌어가고 하려면은 뭐요? 이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잘 운영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이고 그 조직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제일 먼저 경영학의 기초 개념 해가지고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핵심은 그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경영이라고 경영이라고 할 때는 작은 조직 가정에서부터 회사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일단 자 경영학의 분야를 갖다 넓게 보게 되면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갖다 운영하는 것도 국가 경영 경영이죠. 그래서 국민경제 전체를 접근하고 좁게는 좁게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다루는 건 주로 뭡니까 기업 경영을 얘기하는 거죠. 포커스를 갖다가 기업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운영해가지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걸 파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의사결정의 원리를 갖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경영학의 목적이 바로 기업이나 조직의 조직에 관한 현상.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관한 현상을 밝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과 인간의 의사결정에 의한 관계가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첫 번째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학문을 갖다 구분할 때 인문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죠. 그 중에서 경영학은 사회과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 그 밑에 내용은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정리한 내용 보시게 되면 경영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리고 실천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이론과학이 아니라 실천과학이에요. 또한 가지 경영학은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두 번째 경영의 두 가지 지표인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많이 언급되는 거죠. 흔히 이걸 우리가 이 경영학의 지도 원리라고 해서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영학의 지도 원리라고 나와요. 자, 경영학의 지도 원리에 가지고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게첫 번째가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효과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경영을 갖다가 영리 조직인 기업에다 포커스를 맞춘다. 그럼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기업은 수익을 얻기 위한 거죠. 그 유명한 엘리아우 골드렛 선생이 한 얘기가 있죠. 기업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약이론을 발표한 엘리아우 골드렛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성을 갖다 또 추구합니다. 근데 또 유명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예, 스터 머너드가 주장한 건데 뭐죠? 조직 균형을 갖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하게 지도원리에 가지고 많이 강조하는 게이네 가지가 많이 중시가 됩니다. 우리가 학문마다 그 학문이 추구하는 이념이 있죠. 그런데 법학이 있습니다. 법학이 추구하는 건 뭐죠? 법은 정의. 법의 이념은 정의입니다. 물론 그 정의 말고도 나중에, 어, 라드블루가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죠.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세 가지를 갖다가, 라드블루가 제시한 바가 있지만, 그 가장 상위에 있는 건 뭡니까? 정입니다. 의 네, 그런데 경제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경제학에서는 어디까지를 뭐예요? 효율성을 중시하죠. 그런데 효율성과 함께 또한 가지 경제학에서는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효율성과 함께 분배 문제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문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다가 경영학에 지도 원리라고 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가지를 갖다 제시합니다. 효율성과 효과성과 수익성과 조직균형 얘기합니다. 자, 효율성은 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에피시스 해가지고 늘 쓰는 말이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죠? 자, 비용은 줄여야죠. 비용은 절감할 것이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편익은 늘려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비용과 편익이 상충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편익을 최대한 늘리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비용을 절감하려면 편익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과 편익간의 조화를 갖다 고려합니다. 둘 사이에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 비용을 절감하면서 편익을 최대한 늘리는 거.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달성된 결과. 결과는 뭐예요? 편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편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얻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 자원은 바로 사용된 자원은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하고 결과 사이의 관계인데,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일단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소한의 투입으로 산출을 최대화한다. 이 쓰는 용어가 좀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용이라고 했는데 비용은 자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원을 투입한다. 그래서 투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풋. Input. 인풋이죠. 자, 투입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얻는 거는 뭐예요? 얻는 건 결과가 얻는 건데 얻는 게 바로 뭐다? 편익이라고도 하고 또 이거 갖다가 효과라고도 합니다. 효과라고도 하고 투입 결과 나온 거니까 뭐예요? 산출이라고도 합니다. 아웃풋. 이런 용어들이 다 그냥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투입되는 것은 투입되는 것은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원, 비용, 투입 다 같은 얘기고 반면에 결과는 결과는 얻는 건데 편익 또는 효과 또는 산출이라고 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책마다 약간 다르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투입, 산출, 자원, 결과, 비용, 편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 혼동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 자원의 낭비 없이, 원래 자원의 낭비 없이 일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효율, 효율성을 갖다가 설명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 최근에 가장 유명한 경영학자 중에 한 명이 아, 스티븐 로빈스입니다. 스티븐 로빈스. 아, 이 양반이 쓴 책이 국내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경영학 원론도 꽤 인기가 높고 또한 가지 이 양반이 원래 조직행동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조직 행동에서도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가지고 로빈스가 쓴 스티븐 로빈스가 쓴 경영학 원론 책에서 효율성은 뭐냐? 효율성은 자원의 낭비 없이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자원의 낭비 없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뭐요?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doing things ri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doing things right 해가지고 일을 자원의 낭비 없이 일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효율성 개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성인데, 효과성은 뭐예요? Effectiveness. 효과성, Effectiveness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 목표의 달성 여부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성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 설정된, 설정된 목표가 달성됐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이라고 할 때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갖다 언급합니다. 목표의 달성 여부.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배합해가지고 흔히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이두 가지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자, 목표. 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영자가 연초에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의 달성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된 활동이 실현된 거죠. 계획된 대로 실현돼 가지고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 그러니까 목표의 달성 여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해 렇 갖고 우리가 두 가지 경영학의 지도 원리, 가장 핵심적인 지도 원리 두 가지는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메뉴에 예, 나와 있죠. 근데 효과성이 있다. 효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일을 하면서 목적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반면에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뭐예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갖고 이것이 바로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효율성 대 효과성 해가지고 자원을 얼마나 절약했느냐, 자원을 얼마나 절감해 가지고 비용을 줄였느냐 하는 것이 효율성이고 반면에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당연히 경영을 영리조직인 기업에 한정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바나더가 추구하는 조직 균형도 이제 뒤에 가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경영학의 지도 원리다 해가지고 이두 가지도 일단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성과 조직 균형. 자, 다음에 그 경영 마인드하고 행정 마인드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곳곳 가끔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건 경영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건 뭐죠? 행정은 이 국민 모두를 위한 거 아니에요.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정 마인드는 이와는 다르게 뭐요? 형평성과 함께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거. 자, 그 정도 한번 체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실 내용은 그 경영학의 전개 과정을 보는데 그 전에 앞서 갖고 경영학의 원래 미국 경영학이 지금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경영학 이전에 뭐요 독일 경영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의 역사를 갖다 공부하는 게 경영학사라는 과목인데 그 경영학사가 요새는 뭐 대부분의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없어졌습니다. 경영학의 역사.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경영 학사를 갖다 보게 되면 크게 독일 경제학이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미국 경제학이, 미국 경영학이 자리 잡으면서 결국 경영학의 주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독일 경제학이 언급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험을 일단 위에서 공부, 공부하는 거죠.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 자격증 시험에서 독일 경영학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경영학은 독일 경제학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미국 경영학입니다. 그 미국 경영학 해가지고, 원래 1911년, 프레데릭 테일러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경영학에 흔히 양대 산맥이라고 할때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특징만 보신다고 하면, 그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독일 경영학은 주로 학문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자, 미국 경영학은 실용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 말이 어디 나온 거냐면,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독일 경영학을 언급한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경영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영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거죠. 그 책에서 이게 언급됐었고, 가지고 출제자가 또그 책을 보고 출제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독일 경영학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거니까 그 차이만 한번 간략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경영학 학문적인 측면이 강하다 미국 경영학은 실용주의적 측면이 강하다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무득이로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챕터 2에 경영관리의 역사가 나오는데 어떤 시험이든 간에 경영학 시험이다 그러면 안 나오는 때가 없습니다. 매번 나오는 게 이겁니다.

경영학에서도 고전학파라고 불리우는 게 바로 전통적 관리론입니다. 네 명이나 와 있습니다. 위대한 경영학자들이죠. 테일러,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 회사 창업자인 헨리 포드. 그 다음에 앙리 페어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스 베버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1930년대 인간관계론으로 이어져요. 인간관계론. 그렇고 흔히 인간관계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엘튼 메이오하고 레슬리스 버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연구의 바탕을 두고서 1940년 50년대 경영학이 아주 크게 크게 진짜 이거 빛을 봅니다. 가장 화려하게 진짜 정의가 됐던 그런 시기가 바로 근대적 조직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버나드와고 사이먼이 있고 이버나드와 사이먼 이후에 이제 행동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기초해 가지고 경영학이 크게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한 가지는 현대적 이론이라고 해서 뭐 시스템 이론 특히 상황 이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복잡성 이론 같은 것들. 이 흐름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것입니다. 일단 크게 본다면 흐름은 전통적 관리론 해가지고 흔히 과학적 관리 또는 고전 학파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그 뒤에 이어서 인간관계 학파가 나오게 되고, 그 뒤를 이어 가지고 근대 조직론, 그 뒤에 이제 행동과 학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현대적 경영 이론 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전적 관리론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고전적 관리론. 근데, 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전적 관리론이라고 할 때는, 그냥 과학적 관리라고 합니다. 이 과학적 관리라는 표현을 갖다가, 프레데릭 테일러가 처음 쓴 거예요.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 공장의 현장 책임자입니다. 현장 책임자인데, 현장 책임자로 부임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쭉 유심히 살펴봤더니 쉽게 얘기하면 개판은 오분 전인 거죠. 그래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런 방법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창안한 것이 철저하게 뭐 철저하게 뭐 시간도 재고 시간 연구 동작 연구하면서 과학적 관리의 원리를 갖다 창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과학적 관리의 원리를 창안했는데, 과학적 관리 이전의 관리를 갖다가 표류 관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전의 관리. 그러니까 테일러 이전은, 테일러 이전은, 이전은 표류 관리다. 표류 관리, 의 드리프트. 자, 드리프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표류 관리는 뭐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관리. 이겁니다. 노동자들은 어영부영 대충대충 일하고 목표도 없어요. 목표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일하고 하다가 시간 면 집에 가고. 이런 관리.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이러니 생산성이 엉망이죠. 당연히.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전에, 이전에 갖다 표류관리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테일러가. 그래서 이걸,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테일러가 장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썼습니다.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1911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게 과학적 관리의 시초고 과학적 관리라고도 하고 또 과업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고그 사진까지 붙여놨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일러는 제일 먼저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과업량을 정하는 라 얘기죠. 목표를 정하라.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할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일을 갖다 계산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주라 이거죠. 그 목표를 정해준 다음에 그걸 달성하면 높은 임금.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금을 주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스톱워치 가지고 작업 시간과 작업 동작을 연구한 거예요. 시간 연구하고 동작 연구.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루 적정한 목표 과업량을 정한 겁니다. 목표 과업량을 정한 다음에 달성하면 높은 임금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과학적 관리론 또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건데 글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조직을 관리해가지고 인간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가지고 이걸 위해서 뭘 했다? 시간 연구하고 동작 연구. 키워드 중에 키워드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나오면 을에 빠질 수 없는 게 시간 연구. 작업 시간 연구예요. 작업 단계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시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의 동작, 모션 있죠. 동작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목표 과업량을 정하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생산할 수 있겠는가. 그걸 정한 다음에 과업을 주는 거죠. 달성해라. 달성하면 높은 임금. 이게 바로 테일러의 아이디어입니다.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에 따라서 목표 과업량을 정하고, 작업량에 따라 과업량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먹구구식 작업방식이라고 했는데 그 주먹구구식 작업방식 바로 뭐예요? 표류관리. 이 표류관리를 갖다가 뭐예요? 과학적 관리로 전환시킨 것이 바로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라고 할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지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두 번째는 뭐예요? 목표 과업량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과업용을 설정한 다음에 달성하면 높은 임금을 준다. 오늘 식으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면 뭐예요? 차별 성과급제 죠 차별 성과급제를 갖다가 도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중요한 내용들 언급이 됩니다. 그 특징,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과업 관리 또는 과학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과업을 설정하는 거예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과업을 설정했다. 그렇게 하면서서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태업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태업이라는 건 뭐예요? 사보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은 해요. 일은 하는데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대충 대충 어영부영. 그래서 이 태업을 갖다가 조직적인 태업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과업 관리 또는 과학적 관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목표 과업량을 달성하면 높은 임금을 준다. 뭡니까? 차별 성과급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차별 성과급제. 그다음에 테일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열심히 일하라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임금 받아가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무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있지만 고임금 저 노무비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고임금 저 노무비.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하루 목표 과업량을 정하기 위해서 뭘 했다?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조직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을 다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테일러가 창안한 조직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식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처음에 창안해요. 이거 번역할 때는 직능식이라고도 많이 번역어가 나옵니다. 직능식 조직. 물론 대부분의 조직이 기능식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업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부서가 생산부, 생산부, 마케팅부, 그다음에 뭐예요? 인사부, 재무부, 회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능식 조직이에요. 경영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거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경영에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그겁니다. 경영 과정을 언급을 해요. 경영 과정. 그 다음에 경영 기능을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경영학책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경영 과정, 경영 기능. 아까 얘기했던 스티븐 로미스 책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경영 과정이라고 할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영이라는 게 조직을 운영하는 건데 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계획. 그다음에 뭐요? 조직화. 근데 이 얘기가 좀 있으면 악리페이올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화 그다음에 뭐요? 지휘. 마지막으로 통제가 있잖아요. 이건 경영 과정이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프로세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영 전반에 걸쳐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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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획, 플래닝. 조직화, 오버나이징 그다음에 지휘, 리딩. 그다음에 컨트롤링. 그리고 경영 기능이라고 했는데 기능은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영 기능은 뭐냐? 요거 이제 경영학 책에 요거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산 관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마케팅 관리가 나옵니다. 자, 사람을 뽑아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또 인사 관리도 있어야죠. 인적 자원 관리. 또, 자금도, 자금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경영 자원 중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게 뭡니까? 재무 관리. 또, 근데 뭐, 회계 관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경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우리가 경영 기능이 아주 펑션이라고 할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때도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는 거예요. 대부분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죠. 정부 조직도 국방 담당하는 국방, 외교 담당하는 외교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다 나눠놓고 있죠. 그게 바로 기능식으로 나는 거예요, 그게. 국가조직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직을 만들 때 기능식 조직을 처음 창하는 게 테일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능식 직장제도라고 해가지고 각 기능마다 뭐요? 작업반장. 작업반장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건데 뭐 지금 약간 촌스러운 용어죠. 가지고 이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킬 때도 과학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학적 인사관리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키워드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테일러의 특징. 과업관리 또는 과학적 관리, 차별 성과급제, 그 다음에 고임금 저 노무비, 그 다음에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 과업량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능식 직장제도, 기능식 조직을 갖다가 제시했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가 인사관리, 채용 및 훈련도 다 과학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들을 도입합니다. 테일러가 나온 이후에 그 테일러의 제자이자 동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데, 이것도 뭐 약간은 복잡하게 소문제가 나올 때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테일러 이후에 이어져 가지고 테일러의 제자가 헨리 갠트가 있습니다. 갠트 들어봤죠. 간트, 간트 차트. 지금도 나와요, 간트 차트가. 우리가 엑셀, 엑셀 있죠? 엑셀에서 뭐 그리, 그래프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능에 그 보면 간트 차트 만드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헨리 겐트가 바로 테일러의 제자이자 동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받은 사람이 아, 길브레스 부부가 있습니다. 길브레스 부부. 부부가 다또 테일러의 동료이자 제가 제자입니다. 또 에머슨이 있고 요런 사람들이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이어받아 가지고 발전시킨. 지금도 미국에는 테일러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에서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흐름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그 뒤에 어, 겐트, 해니간트, 길브레스 부부, 에머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 과업의 과학적 설정에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작업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기 때문에 테일러가 관심을 둔 것은 뭐냐. 일단 요걸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테일러가 관심을 둔 것은 뭐냐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만 둔 겁니다. 생산성에만 관심을 뒀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생산성에만 관심을 뒀다는 얘기는 인간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성은 무시했다는 거죠.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성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뒀다는 게 이제 바로 그 비난받는 비판받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뭐 노동조합도 완전히 뭐예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노동조합이라든가 인간성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해서 그 테일러의 한계라고 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테일러는 1911년에 과학적 관리의 원리라는 책을 썼고,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실전에 적용한 겁니다. 실전에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헨리 포드예요. 그래서 포드가 이제 1914년에 이걸 도입합니다.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도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원리에 관련된... 원리와 관련된 경영 이념을 얘기할, 얘기를 할 때는 테일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언급할 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의 원리의 기법을 얘기를 할 때는 테일러 시스템 그리고 테일러의 경영 이념을 제시할 때는 테일러리즘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 뒤를 이어받은 포드의 경우에도 저 포드가 적용한 기법은 포드 시스템, 포드의 경영 이념은 포디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받은 게 바로 포드 시스템인데, 자 실제로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컨베이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합니다. 헨리 포드가 헨리 포드가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요. 그런데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얘기는 뭐죠? 라인을 따라 쭉 자동차가 조립된 자동차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라인 맨 끝에서는 완성차가 나옵니다. 출발점에서는 뼈대만 있었던 건데, 샤시만 있었던 건데,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분업을 해야죠. 분업을 해야 되고. 자, 분업을 하게 되면 뭐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타이어만 끼우고,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문짝만 달고, 이렇게 하죠? 분업 결과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 전문화입니다. 자, 전문화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분업을 해가지고 한 가지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은 뭐요? 숙련도가 높아지면 숙련도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라인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포드가 처음 창안한 거예요. 분업을 도입했고 그에 따라 전문화이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대량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포드의 사고 방식은 그겁니다. 누구나 다 자동차를 타게 만들겠다. 하다못해 우리 회사 종업원들도 자기들이 만든 자동차를 타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임금을 줘야죠 높은 임금 가지고 그 당시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던 겁니다. 평균 임금보다 두배 높은 임금, 고임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이걸 효율 임금 정책이라고 그래요. 노동 경제학에서 효율 임금 정책, 시장의 평균 임금보다 아예 높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효율임금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효율임금정책을 얘기를 할때 의뢰 예로 드는 게 바로 포드의 높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경제학교 가서마다 포드 자동차 회사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사례로. 효율임금정책의 사례로. 그래서 아,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의 경우에는 경영이 사회에 대한 봉사다 이겁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 누구나 다 차를 사서 타고 만들겠다 이거죠. 이게 포드가 생각했던 경영이라는 게 뭐냐. 사회에 대한 봉사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포디즘이라고 하는 포드의 경영 사상이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컨베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 전문화를 포함해가지고, 전문화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려니까 또 뭐예요? 부품을 표준화해야죠. 부품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 부품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예런데 나사못, 나사못 종류만 하더라도 몇십가지인데 몇백가지인데 그거 갖고 안된다 이거죠. 그 몇백가지의 나사못을 갖다가 뭐예요? 열몇가지로 통합한 거예요. 단순화. 부품을 단순화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해가지고 이걸 3S라고 하는 거 생산의 3S. 지금도 통합되는 거죠. 스탠다드 아이디에이션, 심플리피케이션, 스페셜 아이디에이션 해가지고 포드가 처음에 장하는 겁니다. 3S. 자, 이런 내용들 종합해가지고 이제, 자, 포드의 경영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근데 테일러보다는 적게 나오죠. 물론, 당연히 테일러의 시촌대 그래서 포드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부품을 표준화, 제품을 단순화, 작업을 전문화한다는 거죠.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3S입니다.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컨베이어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동, 이동조립법이라고 합니다. 제품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라인 따라서. 제품이 라인 따라서 이동해가면서 완성품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동조립법이라고 해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처음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조립법 해가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생산성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가격을 절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고 이것도 과학적 관리법에 포함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드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 뭐 자세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핵심적인 키워드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첫 번째 이동 조리법 이동 조립법. 그다음에 두 번째 고임금 저가격 원리. 업계 최고 임금을 주면서도 자동차 가격은 최소한으로 낮췄던 겁니다. 가격은 최소한으로 낮추고 임금은 최고 수준 고임금. 그래서, 고임금 저가격. 이것도 포드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포드의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주장을 지금은 효율임금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주의. 경영은 사회에 대한 봉사라고 본 겁니다. 경영은 바로 사회에 대한 봉사다. 해가지고, 봉사주의를 갖다 강조했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가로안에. 포디즘. 이겁니다. 포드의 경영사상은 바로 그거예요. 경영은 사회에 대한 봉사로 생각했던 겁니다. 또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S를 갖다 적용합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 샘플리피케이션, 스탠다아이제이션세 가지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그 내용 정리해보시면 되겠고, 거기 뭐 한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역시 한계, 포드 시스템의 한계도 결국, 이 컨베어 이 시스템 보면 알잖아요. 음? 그 첼리 체프린 나오는 모던 소사이어티 영화 봤죠? 인간이 뭐예요? 기계입니다, 그냥. 그 과거에 조립 라인 옆에 붙어갖고 사람들이 하던 일을 지금은 다 로봇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결국 그 로봇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계와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포디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과학적 관리법이지만 역시 생산성에만 관심을 둔 것이고 생산성에만 관심을 둔 것이고 인간성은 무시당했다는 거죠. 인간을 갖다 기계의 일부로 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포드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뭐, 표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을 뭐, 비교해 놨는데, 뭐, 두 사람 크게 뭐, 비교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되게, 테일러 시스템 얘기하면서 틀린 거 고르시오 하면서, 포드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포드 시스템에 틀린 거 얘기하면서 뭐요? 테일러가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포드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요? 포드의 경우에는, 시간 연구 이점 물론. 왜냐면, 타이어 붙이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 필요하죠 동작 연구도 필요하죠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동조리법이라고 하는 거 처음 도입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포드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6년에 프랑스의 학자인 앙리 페요레이에서 프랑스의 학자인 앙리 페요레이에서 일반 관리론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테일러나 포드의 경우에는 뭐요? 작업 현장 관리예요. 작업 현장의 생산 관리죠. 쉽게 얘기하면. 경영 전반에 걸친 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연구했던 겁니다. 근데 1916년에 프랑스의 학자인, 그래서 학자 아니에요. 사업가의 사람은. 이 경영자입니다. 프랑스의 경영자인 앙리 페율리 경영 관리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이건 경영 전반에 걸친 관리예요. 그 경영 전반에 걸친 그래서 일반 관리라고 합니다. 일반 관리로 들어갔다가 앙리 페어이 처음 제시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 고전학파에 속하는 겁니다. 고전학파에 속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로 앙리 페어리의 관리 내용은 페이리의 일반 관리라고 그래요. 왜 일반 관리냐? 경영 전반에 걸친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테일러나, 테일러나 포드는 뭐예요? 포드는 생산 현장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 생산 관리를 갖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갖고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연구한 거지만, 앙리 페어은 경영 전반에 걸친 일반 관리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페어의 일반 관리론이라고 합니다. 1916년. 그래서 경영 전반에 걸친 관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악립페어은이 경영 활동을 크게 여섯 가지 관리 활동으로 구분해요. 거기 여섯 가지 관리 활동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론 시험에서 이렇게 크게 언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꽤 오래 전에 한번 공기업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업 활동을 기업 활동을 갖다가 여섯 가지로 제시합니다. 기업부터 기술 활동, 상업 활동, 재무 활동, 회계 활동, 보전 보전인데 시큐리티예요. 시큐리티니까 이쪽에 뭐니까 보안이죠, 보전 또는 보안 활동 맨 마지막에 뭐요? 예 이거 전체를 포괄하는 게 관리 활동입니다. 여섯 가지로 구분해요. 근데 그 여섯 번째 제시한 관리 활동에 여섯 번째 제시한 관리 활동에 뭐가 들어가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가 들어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경영 과정에 가지고 언급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페요리 얘기하는. 이 조직의 활동 또는 경영 조직의 활동을 갖다가 여섯 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그 중에서 포인트를 갖다가 여섯 번째 관리활동에 맞춘 거예요. 그 관리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다섯 가지다. 계획, 조직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시, 지시, 원래 페어는 지시라고 했어요. 지시, 라이렉션, 지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조정, 그 다음에 통제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다가 흔히 앙리 페요의 관리, 오, 요소라고 합니다. 페율은 다섯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 조직, 지휘라고 했는데 지휘라는 말은 그때는 없었던 겁니다. 지시예요. 그래서 지시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지시. 다이렉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통제입니다. 그래서 페율은 다섯 가지로 제시했는데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이두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이걸 지휘라고 불러요. 그러니 관리 사 요소로 지금은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올리 처음 주장한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에서 지시와 조정을 지휘 리딩으로 합쳐가지고 리딩으로 합쳐가지고 경영 과정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리 제시하는 관리의 다섯 가지 요소. 여기 예전에 시험문제 나올 때는 관리자의 의무다 이렇게 나왔어요.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경영학 시험에서 관리자의 의무, 앙리 페요이 제시하는 관리자의 의무가 아닌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순서대로 보세요. 먼저 계획, 조직, 조직을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지시, 조정, 통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 지시와 조정을 합쳐 가지고 지휘라고 해서 지금은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 페요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14가지 14가지 경영 관리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14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팁에 나와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지금 뭐, 지금 보편적으로 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1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4가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뭔지. 근데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지금 다, 지금은 다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페이리시 제시하고 있는 4가 14가지. 첫 번째, 분업화두 번째, 권한과 함께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 명령은 한 사람한테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휘 통일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가 우선이다. 예, 근데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 구성원이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가 충돌했다. 뭐가 우선? 조직 목표가 우선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집권화 및 계층화의 원리. 집권화 그리고 계층화의 원리. 그다음에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공정해야 합니다. 고용이 보장되어야 되고, 자율권이 부여되고, 협동심이 부여된다. 이렇게 하고 1 4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악립 페어의 일반 관리론. 그 그러니까 페어에선 중요한 게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 관리 과정에 가지고 다섯 가지. 원래 이 조직의 활동을 여섯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그 여섯 번째가 관리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언급된 적이 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관리적 활동에 해당하는 게 다섯 가지다. 그래서 계획, 조직, 지시, 조정, 통제. 그리고 14가지 일반 관리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14가지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걸 집어넣은 다음에 찾아라 하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어 저도 2018년에 뭐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 그랬죠. 관리자의 의무. 그래서 페이올이 제시한 경영 활동, 관리자가 해야 될 의무, 다섯 요소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다섯 가지 요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그 다음에 뭐요? 예 조직화.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시. 지시. 다이렉션. 명령입니다. 커맨드. 지시. 그 다음에 조정, 통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섯 가지가 아니게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행은 아니죠. 실행은, 자,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종업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언급됐던 것이고.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게 고전학파에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전학파에 또한 사람이 누구냐 야,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베버입니다. 막스베버가 주장한 게 뭐죠 막스베버하면 떠오르는 게 관료제입니다 미로클라스티라고 하는 관료제. 왜냐면 우리가 이 경영 과정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직화가 있단 말이에요. 조직을 만드는 거. 근데 조직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냐? 다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테일러의 경우에도 뭐예요? 기능식 조직, 기능식 조직과 직장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안 겁니다. 그리고 포드의 경우에도 뭐예요? 컨베이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조직을 팀별로 구성한 거죠.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조직은 무엇이냐? 해가지고 악리페의 경우에도 명령통일, 지휘통일, 위계가 있어야죠. 이런 거 조직과 관련된 개념을 다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다 해가지고 막스 베버가 제시한 게 관료자가 있고 이 관료자가 보편적으로 많이 채용됐던 거죠. 그래서 베버 얘기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생산성을 강조하는 건데 역시 베버의 관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배버의 관료제 모형입니다. 관료제론 나와 있는데, 뭐 아래 뭐 그림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명확한, 명확한 권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명확한 권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관료제의 핵심적인 특징이 뭡니까? 관료제의 핵심적인 특징은, 어, 특징 나와 있죠. 이번에. 첫 번째 뭐예요? 기억에. 계층제. 이겁니다. 계층 구조를 이루고 위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층 구조를 갖다 이루고 위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관료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우 계층제,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한다.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계층간, 상하 계층간 직무상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계층제입니다. 계층제가 가장 기본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맨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 또 법규에 의한 행정이에요. 룰에 따라서, 그러니까 룰을 사전에 만들고 룰에 따라서 뭐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특징, 문서주의가 있습니다. 관료의 모든 업무는 공식적 문서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도 문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이 그걸 보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문서화된, 문서화된 공식적 규칙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업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업무의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분업화, 전문화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를 나눠서 맡아야 되는 거죠. 분업이고 하다 보면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업무 영역의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자 분업화, 분업화 그리고 전문화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베버의 관료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고전학파 전통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어떤 유형의 점이든간에 다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어가지고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형성된 인간관계학파가 나오는데 그뒷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